국립현대미술관이 3개 이상의 분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과천관, 덕수분관을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유일한 분관, 청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전, 대구, 창원 등 다양한 지역에 분관이 생겨 지방의 문화 콘텐츠 부족을 해결해 줄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분관 유치를 요청했던 일부 지역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옛 경북도청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리모델링하자는 요청건이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전, 창원 역시 분관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통과돼 미세한 금액 조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설립이 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을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영남권, 남부권, 호남권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문화 콘텐츠가 이번 소식을 시작으로 전역에 고루 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